안녕하세요. 황커TV 황컴입니다. 오늘의 두 번째 영상입니다. 아까 첫 번째로는 팬 관련해가지고 정리 영상 한번 촬영했으니까 또 이번에는 노트북 수리 영상이에요. 팬 그 정리 영상 올릴 때까지만 해도 해가 떠 있었는데 오늘 또 작업하고 뭐 하고 저거 하고 하다 보니까 또 해가 졌네요. 일단 오늘 마무리 작업이고요. 노트북을 의뢰 해주셨어요. 이제 첫 번째 액정 같은 경우는 이제 액정 수리 교체하고 그 전원 쪽 그 메인 팬 쪽에 그 커넥터가 그 충격에 의해서의 패턴 자체가 일어나 버려가지고 그거는 영상으로 촉박하기에는 좀 시간이 촉박해가지고 사진으로 촬영해서 블로그에 올려놨어요. 그래서 작업이 궁금하다고 하면 블로그 한번 방문하셔가지고 한번 봐주세요. 지금 의뢰해주신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KT 텔레캅에서 이제 현장 요원분께서 이제 현장에서 사용하시는 노트북인데 이제 뭐 따로 이런 거 보여드리면 안 되니까 문제는 이제 이쪽에 불량 증상 쪽에 뭐 액정 파손 전원 어댑터 연결 뭐 불량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노트북을 받아서 봐보니까 좀 완전 좀 단파처럼 돼 있어요. 다 깨져 있고 액정도 파손되어 있고. 화면을 열면 이게 같이 열려버리네요. 그래서 액정은 주문을 해가지고 받아놨고요. 액정은 교체하면 땡이라서 뭐 일은 아니고 다만 이제 파손이 되면서 이제 뭐 전원부 쪽이라든지 다른 소자 쪽이 손상이 되었으면 이제 컴퓨터가 딱해지니까 이쪽 전원부 쪽이 아예 손상됐습니다. 보면 호사됐죠. 이거를 잘 해가지고 한번 전원 인가시켜 볼게요. 쪽으로 불 들어오고 나오는데 화면이 들어왔다가 완전 박살났죠. 네. 와, 요거는 희한하게 십자로 안 돼 있고 이 육각으로 돼 있네요. 그래서 육각으로 열심히 별 모양 공구를 이용해서 풀어줍니다. 깨지고 근데 뭐 플라스틱은 수리를 안 해도 이것만 수리하면 된다고 했으니까 액정 잘 나오고 전원부 쪽 일단 전원부 쪽 한번 볼게요. 가장 좋은 건 이 커넥터만 딱 교체를 하면 되는데 그게 뭐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전원인가 해도 뜯어줍니다. 그래서 육안적으로 파손된 부분입니다. 깔끔하네요. 또 충격에 의해서 이게 빠질 수도 있으니 테이핑을 한 번 더 줄게요. 이렇게 작업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행히 메인보드 쪽에 소자 쪽이나 보드 자체가 파손이 안 돼서 천만다행입니다.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뭐 이쪽도 최대한 잡아보려고 했는데 고정이 안 돼요. 플라스틱 자체가 깨져가지고 사용만 하시면 된다고 하니까 뭐 이대로 출고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제 뭐 플라스틱 깨진 거는 뭐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에서 보증 수리를 받으려고 하니까 뭐 메인보드도 교체해야 되고 액정도 교체해야 된다 해서 비용이 한 40에서 50만원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 돈이면 노트북을 새로 살 가격이잖아요. 근데 단순하게 액정 교체값하고 이제 공임비만 받고 이제 제가 처리를 해드렸습니다. 최대한 더 이렇게 잡아보려고 했는데 뭐 플라스틱 깨진 부분은 답이 없네요. 뭐 접착제가 좀 잘 붙어가지고 그쪽을 잡아줬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잘 안 돼가지고 좀 아쉽긴 합니다. 그래도 뭐 정상적으로 잘 되니까 이걸로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안녕.